김보성 씨가 로드 FC 격투기 선수로 데뷔하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아가들 정말 힘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경기는 큰 스트레스였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김보성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 못한 상대의 주먹에 오른쪽 눈을 맞고 말았다. 사고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시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멋진 투혼을 발휘한 경기였다. 격투기 선수로서 제가 뭐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합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위한 저의 진심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많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습니다. 경기를 지켜봤던 동료 선수들은 그가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경기도 조심하라니까. 남들과 다르게 이제 한쪽 눈이 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격투기를 하신 거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도 보통은 좀 멘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하니까. 네. 그 이상으로 멘탈이 훨씬 더 강하신 분 같아요. 김보성 씨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김보성 씨의 뇌는 어떤 상태인지 뇌파 연결성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 중 맞는 장면을 보여주고 뇌파들 간의 연결성을 측정해봤다. 검사 결과 김보성 씨의 뇌파는 세타파의 연결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담대하거나 또는 명상을 많이 하셨거나 이렇게 또는 마음의 뿌리가 좀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타파의 양보다는 세타 대역에서 연결성이 좀 강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세타파. 김보성 씨는 스트레스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도 세타파의 연결성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회복 상태에서는 연결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극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큰 반응은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 조금 덜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달동네.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곳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다.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해마다 일반인들과 연예인 그리고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의 일원으로 매년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보성 씨. 그가 최근 외치고 있는 의리란 곧 나눔과 봉사다. 나눔 의리, 네, 나눔 의리. 나눔 의리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돕는 것이 바로 의리다. 우리가 이타심을 낼 때, 남을 위해 이렇게 막 뛸 때, 그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김보성 씨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